전립선과 정자 생성에 좋고 어드로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래서 가격 할인과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추첨해서 다섯 분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남자 영양제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챙겨도 남자 영양제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다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너비티 영양제 편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영양제는 평소에 뭘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영양제를 꼭 챙겨 먹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영양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피부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피부가 안 좋았었잖아요. 여드름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영양제를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피부에 좋다면 뭐든 할 때라 그때부터 영양제들을 꾸준히 섭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양제 한두 번 먹는다고 피부가 바로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꾸준히 먹어줬던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먹었던 영양제 성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C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피부 좋아지는 방법, 피부 하얘지는 방법, 여드름 붉은 자국 빨리 없애는 방법에서도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 효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감기 예방 등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피부에도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특히 여드름에도 좋은 이유가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콜라겐 생성 촉진, 면역 강화,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드름 자국이나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비타민C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게 저는 비타민C 효능을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정말 피부를 위해서는 꼭 섭취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B입니다. 처럼 여드름 고민으로 제 채널 포함해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판토텐산이라는 영양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토텐산이 바로 비타민 B5인데요. 이 판토텐산의 효능이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판토텐산을 포함해서 비타민 B1은 콜라겐 재생을 돕는 영양소로 피부 탄력 증진 효과가 있고 비타민 B2는 피부 세포 재생을 돕는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비타민 B도 피부를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거기다가 비타민 B7이 비오틴인데 비오틴은 피부, 모발, 손톱 건강을 유지해주고 비타민 B9 엽산은 세포 생성에 관여해서 남자분들 정자 생성 및 퀄리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B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피로 회복이에요. 피부뿐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비타민 B는 꼭 챙겨 먹어주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비타민 B는 꼭 챙겨주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여드름 붉은 자국도 정말 스트레스인데요. 여드름이 없어도 여드름 붉은 자국이 있으면 여드름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자국,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피부에 붉어진 자극으로 인한 피부 탈락, 염증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영양소인데요. 항염증제와 항산화제로 사용되는 비타민 E는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데 비타민 E가 결핍되면 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에 예민해져서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위해 꼭 먹어주는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는 아연이에요. 아연도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유명한 영양소인데요. 아연은 피지 분비를 감소시켜 여드름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어쨌든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여드름 약들이 피지를 억제해주는 약인데 저도 피지 조절제를 먹어봤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최대한 약을 먹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하거든요. 아연을 먹어주면 피지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보다는 영양제를 통해 도움을 받자고 생각하면서 먹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연은 이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데도 좋고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남성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영양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섭취했던 것들이 의외로 피부에 좋은 성분이었다고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메가3입니다. 제가 혈행 개선을 위해서 섭취해줬었는데 이게 항염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치료할 때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자주 섭취해주진 않았지만 챙겨 먹어주면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밀크시슬, 코엔자임,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에 좋다고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실리마린 성분 역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로 여드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 Q라고도 불리는데요. 노화 예방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항산화 탑티어 성분으로 정말 필수입니다. 여기에 저는 영상 편집 등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눈 건강과 눈 피로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까지 요즘 함께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평소에 피부를 위해 꼭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 성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영양소를 사실 다 한 번에 섭취하기가 정말 귀찮기도 하고 어려워요. 양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루치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시키는 게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영양소를 하루 한 포로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리포데이의 올인원 맨즈팩인데요. 이 제품이 좋은 점이 첫 번째, 남성 필수 영양소 22가지를 하루 3알, 1일 1포로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드렸던 영양소를 포함해서 총 2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어서 영양제를 따로따로 구매해서 먹을 필요 없이 정말 간편하게 하나씩 뜯어서 먹으면 끝입니다. 영양제를 하나하나 구매해서 먹어보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브랜드도 하나씩 비교해보는 게 여간 귀찮고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데 여러 개 살 필요 없이 한 팩만 사면 영양소 22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원래 이 영양소를 다 챙기려면 종합 비타민 따로, 밀크시슬 따로, 오메가3 따로, 루테인 따로 구매를 해야 해서 영양제 값도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공식몰 기준 1회 구매 시에 79,000원이고 정기구독 시에는 59,000원이라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 조합으로 했을 때 시중에 이 가격이 정말 없는 편인데요. 그리고 맨즈팩 정기구독 시 유산균, 블랙마카, 칼슘 등 각 제품을 만원만 추가하면 같이 먹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몸에 좋도록 영양제를 먹는 건데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착색료나 흑향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산화티타늄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색이 변하기도 하는데 성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원료 원산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인 맞춤 영양제라 좋더라고요. 가끔 해외 직구 영양제를 먹었을 때 속쓰림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구 제품이 초고함량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은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면서 고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제가 4주 동안 먹었을 때 속쓰림이 있거나 역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 맞춤이라 그런지 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목 넘김이 편해서 좋아요. 약 잘 못 넘기시거나 목에 잘 걸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럴 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약 먹을 때 살이 들려서 울퉁하고 난장판 된 적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짜증나는데 목 넘김이 편한 영양제 찾고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리포데이에는 남성 맞춤 올인원 맨즈팩도 있지만 우먼팩도 있는데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영양소가 이 우먼팩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우먼팩에는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여드름성 피부에 속건조 고민 있는 여성분들은 우먼팩도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꼭 먹고 있는 영양제와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제품이니만큼 구독자분들도 꼭 섭취해보시라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댓글로 피부 고민에 대해서 작성해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14개의 한 박스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발표는 1월 3일 수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여성분, 남성분 모두 계시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 작성하는 폼에 우먼팩, 맨즈팩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